리치가 굉장히 길거든요, 윤태영 선수가.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. 아무래도 리치를 살려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긴 다리, 긴 팔을 갖고 있습니다, 윤태영. 자, 솔로 BF는 들어간 선수들과 많이 훈련해봤기 때문에 괜찮다고도 밝혔습니다. 안 닿는 거리에서 주먹이 닿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방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. 인사이드 레그킥. 충격이 있습니다. 서로 지금 탐색전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카프킥을 네. 준비를 하고 아, 나온 것 같아요. 네. 러시아 선수는 높게도 한번 휘두르 봅니다. 아무래도 리치가 멀기 때문에 카프킥은 먼 거리에서 찰 수 있기 때문에 카프킥을 준비해서 온 것 같습니다. 윤태영 선수도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. 원투 킥캐치 시도 1분 경과. 네, 조금씩 압박을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죠. 뻗어보지만 닿지 않습니다. 솔로 BF 바디킥 시도 케이지 근처까지 갔습니다. 지금 여기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. 펀 닿지 않습니다. 자, 복부 쪽에 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. 솔로 BF 키 흘려보내고요. 솔로 BF 선수 지금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.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예. 리치가 거의 2m 되거든요. 2m가 오른손! 빈틈을 찾고 있는 윤태영 선수입니다. 또 킥도 너무 잘 차는 선수라서 프론트 킥 라운드 종료 3분 전 이제 중앙 쪽은 솔로 BF 밀고 들어갑니다. 윤태영 오른손 피해냈다. 윤태영 킥 공격 지금 조금 데미 헤드킥 당황을 한 것 같아요. 러시아 선수가 왼손 다시 킥 공격. 지금 러시아 선수는 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윤태영 선수 공격이 끝난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. 지금 리치 차이가 상당합니다. 복부 쪽에 펀치. 절대 이제 러시아 선수는 한 대로는 맞힐 수가 없거든요. 두 방, 세 방씩 노려야 되는데 킥 공격 오른손 피해내고 있는 윤태영. 거리가 너무 멀다. 킥 피해내고요. 오른손 허용합니다. 넘어졌어요. 오! 킥 앞면에 들어갑니다. 스탬핑이나 이런 킥은 반칙이 되기 때문에 예.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윤태영 선수 정말 당황했었고 솔로 BF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복부를 향하고 찼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발이 안면으로 향했기 때문에 오, 위험했던 협조. 상황이 되겠습니다. 저런 공격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저 윤태영 선수 안면에 직접 부딪히지 않더라도 각도가 궤도가 얼굴을 향하게 되면은 반칙 공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타격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고 사실 예. 그라운드 상황에서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투르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데미지를 주고 싶었겠죠. 아무래도 고의적으로 뭐 얼굴을 향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. 아, 우선 아르투르 솔로 BF 선수에게 경고가 아르투르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. 경고가 주어졌습니다. 1분 경과. 자, 이 상황에서 지금 턱 쪽으로 들어갔거든요. 네. 정확하게 안면을 향하지 않더라도 그쪽을 향했더라면 반칙이 네, 됩니다. 맞습니다. 블루 카드를 받고 네. 받게 되겠습니다. 자, 윤태영. 윤태영 선수는 좀 표정에 여유가 있습니다. 괜찮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. 네. 나이트급 8강전 재개됩니다.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죠. 윤태영 선수 2분 한쪽 첫 번째 라운드 리치도 긴데다가 상대방이 킥이랑 주먹을 자유자재로 쓰기 때문에 아투르 상대 선수 같은 경우는
오른손 훅 피했던 윤태영입니다.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. 압박합니다. 레그킥. 아투르 선수도 이런 라이트급에서 이 정도의 리치와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 못 만나보지 않았을까. 그렇죠. 훈련 중에는 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케이지 안에서는 그렇죠. 처음일 겁니다. 시합이랑 이 스파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. 그렇죠. 1분 남았습니다. 피해내고 리킥 오른손 왼손 약간 흔들려던 윤태영 왼손 세터 윤태영 딴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이트급에 왔을 때 똑같이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냐의 문제였는데 너무 이제 길게만 치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 상대방이 붙었을 때에 공격에서 조금 허점을 보였던 윤태영 선수가 되겠습니다. 이후에 오른손 아르투로 솔로비엡 무릎이 다치지 않았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. 이후에 한 대를 허용한 이후 바로 경기를 중단시키는 주심이었습니다. 와 윤태영 선수가 조금 이제 예. 무릎에 부상을 부상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훈련도 못한 기간이 있고 솔로비에프 선수가 윤태영의 6연승 달성을 저지합니다. 윤태영 선수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쨌든 빈 위치를 통해서 좀 싸워내다가 결국에는 안쪽으로 들어왔던 솔로비에프의 한방 당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트로 선수는 상대방의 공격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상대방의 공격이 오면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? 그때의 타격을 정확히 노린 것 같아요. 1라운드 KO 승리. 아르투르 솔로비에프가 맥스 더 바디를 상대하러 올라갑니다. 굉장한 또 우승 후보가 한 명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